오늘 트레이닝도 정말 힘들었구만요. 빌리비트 캠프 100세트는 너무하다냥. 저 더는 못하겠어요. 네. 잠깐 모두들, 손님이 왔거든. 제 5화 춤추는 럭키 스네이크 대수사선. 춤추는 대수사선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인데, 그게 중학교 때 봤던 영화인가? 아마도 모르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춤추는 대수사선이라고 그 경찰 그 이제 드라마랑 영화가 있는데 그거를 패러디해서 만든 제목이에요. 이번 장 제목이 당신이 손님인가요? 럭키 맞아, 나는 럭키 스네이크. 잘 부탁해. 맘에 럭키 스네이크라면 행운을 부르는 환상의 요괴구만요. 그래서 무슨 일로 온 거냥? 럭키 스네이크 마을에서 갑자기 사라진 친구들을 찾고 있어. 맘에 럭키 스네이크 마을. 럭키 스네이크 마을은 환상의 마을이여유. 행운을 부르는 럭키 스네이크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을이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구만요. 그렇게 행복한데 어째서 갑자기 다들 사라진 거냥?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다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다 함께 상점가로 놀러간다는 말만 남기고선 그건 조금 이상하구만요. 내 나름대로 진작 가는 곳을 찾아봤지만 전혀. 하지만 너희들이라면 꼭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최근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화제의 버스터즈 맞지? 예, 맞아요. 제가 활약하고 있는 버스터즈예요. 그렇게 말하면 부끄럽다냥. 맡겨주세요. 사정나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자, 그럼 그 다음 장 또 같이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제가 방은 또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도깨비 굿을 많이 모으긴 모았는데 뭐 일단은 그냥 하자. 레벨 뭐 더 이상 안 올려도 되잖아. 아, 검색창이 안 뜬다고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 몇 장이야? 벌써 제 5장이구나. 제 5화 춤추는 럭키 스네이크 대수사서 찾아라 럭키 스네이크 수색대. 이거를 해보도록 하죠. 교환이요? 글쎄요, 교환은 언제 하지? 일단 엔딩 보고 교환하도록 할까요? 오케이, 교환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자, 이번에 해야 될 게 뭐냐? 아, 이거 럭키 스네이크를 찾아야 되죠. 자, 이거는 각자 좀 찾자고요, 각자. 자, 이거 빨리빨리 하자. 귀찮은데 나도 귀찮어. 잔말 말고 빨리 찾아. 자, 여러분들도 잔말 말고 빨리 찾으세요. 일단 한 마리 찾았다냥. 자, 빨리빨리 찾자. 저 지금 두 마리 찾았어요. 두 마리. 오케이, 두 마리.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제 몇 마리 남았어? 위쪽에 네 마리가 몰려있네. 자, 저 빨리 가자. 내가 가기 전에 다 찾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거 찾았나요? 이거 찾았나? 잠깐, 이거 너무 빨리 찾으니까 럭키 스네이크 없어지는 게 오히려 더 느려. 그쵸? 지금 보면은 럭키 스네이크가 더 늦게 없어져. 잠깐, 이쪽 어떻게 가지? 여긴가? 오케이. 이게 마지막이죠? 아, 이번 거는 뭐 할 것도 없었네. 진짜 빨리 끝났네. 오케이. 자, 그럼 장지문으로 나가도록 하죠. 일곱 마리째 럭키 스네이크 방에 쌓여갔군요. 오케이, 다 찾았다. 야, 이게 확실히. 잠깐, 8마리째라고? 왜 이렇게 많아? 왜 갑자기 8마리째가 된 거죠? 7마리 찾는 거 아니었어? 아, 오케이, 됐나? 그쵸. 좋아, 이제 됐다. 모두 데리고 탈출해라. 좋아, 좋아, 좋아.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글쎄요, 한. 일단은 지금 오늘 5장 하고 있잖아요. 6장 정도까지는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더 빨리 하면은 7장까지 할 수도 있고. 한 6장 정도까지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어요.
가서 외계 럭키 스네이크, 외계 스네이크도 빨리 나오세요. 저 뭐 하는 거야 혼자서. 저 휘장 몇 개 정도 모아야 아이템 같은 거를 살 수가 있지? 아 이거는 나도 뮤직카드. 아니 뮤직카드가 사실은 나중에 더 부족하다니까. 그 노래 같은 거를 얻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 팽이 대결 하자고요. 오늘 팽이 운이 왠지 좋아. 아까 두 번이나 이겼잖아. 아 좋지 않았어. 좋다고 얘기하면 안 돼. 좋지 않았어. 오케이. 아까까진 잘 이겼는데. 어 엄청나게 많아. 어때요 럭키 스네이크 여러분들을 찾아냈습니다. 아 8마리 봤네. 고마워. 역시 대단하구나 라고 말하고 싶지만 모두 찾아내진 못했네. 아직 더 있다고? 왜냐면 나랑 가장 친한 그 삼형제가 없는걸. 아 삼형제 맞아. 이 삼형제 그쵸? 냥 삼형제. 이거 몇 형제인데 그러면은. 저기 저는 도저히 구분이 안되는데요. 큰일입니다. 삼정가에서 도깨비 시간이 발생했지 말입니다. 게다가 그 범인은 계속해서 요괴들을 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럭키 스네이크들을 납치한 게 그 범인이 아닐까요? 달팽이 중사님, 그 범인은 어떤 녀석인가요? 조심하신 말입니다. 목격 정보에 따르면 거대한 눈에 부릅뜬 요괴인 것 같지 말입니다. 현장 상점가였죠? 우리도 왔어. 제발로 줘요. 오케이. 자 일단 팀 해산하고요. 지금 도깨비 구슬 저도 꽤 모았으니까 레벨 좀 올리도록 하죠. 아 근데 나 레벨 은근히 빨리 올리는 것 같은데? 그쵸? 지금 레벨 21이잖아. 어. 야 많이 올렸다 그래도. 오케이 차지샷.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얼음 공격보다 저게 훨씬 나. 좋아 좋아. 자 그러면은 뭘 해볼까? 일단은 스토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 서브 미션들 말고 또 메인 미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행방불명사건의 범인. 행방불명사건의 범인을 혼내주자. 럭키 스네이크를 납치한 범인들 밝혀졌다. 범인은 날카로운 눈매를 한 요괴. 이거를 오케이. 아, 통신 실패는 아마도 다른 분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자 일단은 스토리 진행을 해볼게요. 좋아. 어 저기 길가에 많이 있네. 저것들 전부 다 뭐였지? 이거 뭐죠 전부 다? 아 이거 그거지. 눈알이지 눈알. 큰 눈을 부럽지 여기라고 했지. 어 나도 이제 잡을 수 있다. 오케이. 자 저것도 저것도. 야 구렁이 눈알 빨리 잡자. 이거 여긴가? 아니 아니다 기 모으고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빨리 잡냐고. 버스터즈 저 녀석을 날려버리라. 오케이 정리 벌써 다 됐네요. 하지만 럭키 스네이크는 한 마리도 안 보인다냥. 보고 진달래 꽃길에 새로운 적의 반응 감지. 아 여긴가 이거? 아 이거 기억난다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코파코파 저리 가. 아 코파코파 저리 가. 아 맞아 이렇게 등장을 하지. 꼬로로로로 썸드 구렁이. 근데 엄청나게 작죠? 엄청나게 작어. 오케이 얘 뭐야. 아 제가 방금 낀 거 들켜버렸네요. 나한테 걸리면 이렇게 된다 그냥. 뭐랄까 맥 빠지는 전개네요. 어쨌든 잘했다. 미션 클리어다. 오케이 자 그럼 나가죠. 그 다음 미션은 저도 뭔지 잘 모르겠네요. 봐야 알아요 저도. 사람들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아까 좀 전에는 한 자리 있었는데. 자자 멋부리지 말고 탈출해주세요. 지금 폼 잡고 있잖아. 이거 봐 멋부렸어 멋부렸어.
자, 탈출해 주세요. 뭐 그만 부리고요. 좋아, 좋아. 오, 빨간색 동전. 자, 이것 좀 노려보자. 자, 전부 다 빨간색 동전 와봐요. 우리 팽이 대결을 하자고, 팽이 대결. 오케이, 좋아. 자, 동전 누가 먹을지 해보자고요. 오케이. 왠지 오늘 팽이 운이 조금 좋단 말이야. 나 안 됐네. 나 안 됐네. 이것도 이렇게 그 경쟁을 하면서 먹는 게 재미있지. 그건 그렇고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냥. 요괴를 납치한 범이 삼두구렁이 찾아내서 쓰러뜨렸는데 정작 럭키슨의 그 삼형제는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이제 더 이상 단서가 없구만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지금 막 유력한 정보를 입수했지 말입니다. 진달래 위마을 초등학교에서 럭키 스네이크로 보이는 요괴가 나타났습니다. 출동이다. 너희들 진달래 위마을로 서둘러라. 이거 운동장에 있는 거겠지 뭐 보나마나. 오케이, 자 친구는 나중에 하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만든 방 중에 아무거나 랜덤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로 들어갈지 저도 몰라요. 아 잠깐, 이게 아니지. 아 삼두구렁이요? 예, 럭키 스네이크 아마도 그거일 건데 비밀이라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보죠. 아 이분 건물 멋지게 꾸며놨네. 오케이, 다른 분들도 들어왔네. 자 그러면은 제가 그 미션 제가 받을게요. 그러면은 제가 받을 수 있잖아. 오케이. 자 이번에 해볼 미션은 럭키 스네이크 삼형제의 비밀. 럭키 스네이크 삼형제를 찾자. 초등학교에서 럭키 스네이크를 봤다고? 럭키 스네이크 삼형제는 여기 있다. 오케이. 아 방 만들라고요? 방 만들자. 들어가라고? 어느 쪽이 좋을까? 자 일단 아무튼 이거 해보도록 하죠. 지금 벌써 제 5장의 보스 미션이에요. 진짜 빨리 깬다, 진짜 빨리 깬. 자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주아너이들 초등학교로 가라. 럭키 스네이크의 삼형제를 찾아내면 좋겠는데. 초코바가 무려 15개나 들어간다고? 엄청난 사실인데? 자 야 내가 제일 빠르다. 가자고. 다른 애들 뭐 잡을 필요 없어요. 일단은 초등학교로 가면 되죠. 아 근데 나 체력이 없다. 나 체력이 없다. 힐러, 아 힐러 있구나. 오케이, 이따가 체력 회복해 주시겠죠. 오 잠깐, 나 근데 뭐 혼자서 못 이길 것 같아. 나 죽겠다. 살려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거 너무 약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좋아. 나 죽겠다. 힐러 어딨어? 힐러. 힐러가 필요해, 힐러가. 나 죽기 전이야. 꽤나 강한 상대였다, 그냥. 잠깐,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아, 드디어 등장한다. 근데 이 장면은, 요괴워치 4에서도 비슷한 거 등장하죠.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거 뭐. 근데 얘는 왜 여기서 나와? 저 체력 회복 좀 해주세요. 저 안 그러면 여기서 죽어요. 진짜 해줘. 오케이 감사합니다. 나 피해. 오케이 늦었다. 나 먹고 싶었는데 그거. 좋아. 오케이, 금방 잡았네. 필살기 나오기 전에 또 잡았네요. 그레이트 하면 초강력 파워업 할 수 있다. 근데 벌써 잡았어. 구해줘서 고마워.
냥? 어디서 나온 거냐? 얘네들이 그거죠, 삼두구렁이. 사실은 우리 삼형제가 너희들과 싸웠던 삼두구렁이었어. 얘기해가 한 거는데요. 무사히 발견했으니 상관없지 않아? 돌아오면 설명해주겠다. 아무튼 잘했다. 문 어딨냐? 아 여깄다 문. 오케이. 오케이. 혼자 하는 것보다 당연히 빠르죠. 혼자 하면은 못 깰까봐 그런 걱정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면은 절대 질 일 없잖아요. 그쵸? 설마 지는 일 없겠죠?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있어요. 아 맞아, 나 랭크 오르는구나 이제. 오케이. 야 근데 진짜 빨리 깬다. 지금 5장까지 깬 거야? 5장까지 벌써? 어, 엄청나게 빠른데? 오케이. 30분에 하나씩 깨고 있어요 지금. 자 이거는 저 동전. 자 동전 또 팽이. 팽이 해보자고요 팽이. 우리 이런 거는 뭐 동전 필요 없어도 팽이 하는 게 재미있지. 오케이 이겼어 이겼어. 이겼다. 그래 동전을 먹어도 이렇게 먹어야 조금 더 좋지. 나중에 극 난이도랑 그런 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지금 이제 빨리빨리 깨고 있어요. 오케이 그런 거 해야지 진짜 버스터즈 게임 하는 거죠. 어? 잠깐 지금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 방으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스토리를 진행하는데도 방에 있는 배경 화면이 저의 버스터즈 하우스가 아니고 그 사람의 버스터즈 하우스로 바뀌네요. 그쵸? 나들 삼형제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역시 너에게 부탁하길 잘했어. 그건 그렇고 놀랍군요. 설마 삼두구렁이의 정체가. 우리가 찾고 있던 럭키 스네크 삼형제였다니 놀랐다냥. 하지만 어째서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쥬? 그건 나도 신경 쓰여서 삼형제에게 물어봤는데 다들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다. 그런가유? 아,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다는데. 맞아, 이거 알아. 이거는 뭐 이거 스포일러 해도 어차피 뭐 상관없죠. 다들 아시니까. 잘 모르는 요괴에게 악마 악 마시멜로라는 과자를 받았다는 거군요. 그걸 먹은 이후에 기억이 없는 것 같다유. 그 과자를 나눠준 요괴가 수상하다구냥. 대체 어떤 녀석이냥? 삼형제의 말로는 몸은 하얗고 동동 떠다니는 요괴라고 하던데. 위스퍼잖아 위스퍼. 몸이 하얗고 동동 떠다녀? 그럼 나랑 완전 똑같잖아요. 위스퍼 의심받고 있어. 뭡니까? 설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봤지만요. 그런 요괴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냥. 수수께끼구만요. 오케이. 아까처럼 들어가 달라고요? 뭐 그렇게 해보죠. 눈치를 못 채다니 그것도 그것대로 쇼크인데요. 오케이. 요기 워치 버스터즈 다음 이야기는? 이 할아버지가 누구였더랬냐? 이분은 그분이에요. 그분 괜찮다냥. 금방 기억나겠지냥. 아 기억났다. 이분이 전설의 고양이 요괴. 그 이름도 머스. 제이!